경기도 3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무기 계약직에 호소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인데,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경기도가 발표한 바 있죠.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지난달에는 수원 지역 주민과 지역 정치권이 규탄 성명을 냈고요. 이번에는 공공기관 무기 계약직 직원들까지 나왔는데, 이 민주노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부 등은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기본권 회복,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자, 이날 시위에 나선, 이 기자회견에 나선 분들의 업종을 보니까 청소 또 시설 운영직에 근무하는 분들이십니다.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? 한마디로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상 강제 이주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가족들과 있는데 이게 북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?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거주 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, 그리고 재산권 보장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. 현재대로 졸속으로 발표된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이렇게 강조했고요. 또이 앞서서 이제 노조와 수원 지역 주민들도 역시 이 지사의 발표에 따라서 기자회견 규탄 성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제가 청소라던가 시설 운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사실 힘들게 일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읍소하시는 부분, 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, 그런데 또 경기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남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기관을 이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도 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좀 얘기한 부분이 있나요? 네, 이재명 지사는 4일 오전에 수원시청에서 열린 경기도 수원시 수소에너지사업 협력 간담회에서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목표이고 또 억울한 지역도 또 억울한 사람도 없게 한 것이 공정성이 이 시대의 화두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섭섭할 것이고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반면에 해당 지역에서는 정말로 큰 소망사업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.